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친구 순아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과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연습량입니다. 사실 그림 잘 못 그린다 하시는 분들 잘 보시면 아직 충분히 연습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연습을 많이 하면 잘 그리게 되는 걸까요? 정답은 얼마나 연습을 하느냐 보다 어떻게 연습하냐, 바로 연습 방법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도 그림 실력이 여전히 형편없다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연습 방법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림 연습을 하는데도 못 그리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고고! 첫 번째, 보지 않고 상상으로 그리기. 프로와 프로가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레퍼런스입니다. 보지 않고 상상력으로 그리는 게 대단하다고 절대 never ever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프로는 프로일수록 자료 조사를 철저히 열심히 하고 레퍼런스를 찾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물론 레퍼런스를 쓰지 않고도 사랑받는 일러스트레이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훌륭한 스토리텔링, 독창적인 스타일 또는 심플한 캐릭터로 사랑받는 작가들도 분명히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잘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아마 그림을 딱 봤을 때 연출력, 형태력,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을 두루두루 갖추고 싶다는 의미겠죠. 레퍼런스란 말 그대로 참고 자료라는 뜻입니다. 잘 그리고 싶을수록 좋은 레퍼런스를 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상상력으로 그려내는 게 훨씬 더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절대 never ever 하지 마시고요. 당장 그 생각을 당장에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마치 요리에 비유하자면 레시피를 보지 말고 느낌 가는 대로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오히려 최대한 좋은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 그리는 사람이 훨씬 대단한 겁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사실적으로 뚝딱 그려내는 사람이 있다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우리는 셀 수도 없이 수백, 수천 번을 그 같은 주제를 이미 그려봤을 겁니다. 영어로는 muscle memory, 세포가 그 감각을 기억하는 거죠. 미국 디즈니의 거장 애니메이터 글렌 키는 2014년에 듀엣이라는 핸드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는데 직접 전부 손으로 그리면서 3분 45초라는 러닝타임을 위해 무려 만장이 넘는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정도 그렸으면 아마 자면서도 발로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바로 머스 메모리입니다. 보지 않고 그리는 습관은 결국 게으르게 그리는 습관이고요. 바로 버려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림 연습을 하면서 기를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습관은 바로 보지 않고 그리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만 버리셔도 여러분의 실력이 훨씬 빨리 늘 거라고 장담합니다. 진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타이틀은 하나지만 그 안에서도 수많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애니메이터는 많은 사람들이 마법같이 그린다, 일러스트레이터들 사이에서도 마법사 같다는 평을 듣고 이들은 형태력, 연출력, 스토리텔링까지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아주 탄탄한 기본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글렌 킨이 아직 어렸을 시절 그가 디즈니에 너무너무 입사를 하고 싶어서 진짜 온갖 열성을 다 들여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서 면접을 봤는데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잘 그린 그림으로 채워진 그 포트폴리오에서 혹시 몰라서 몇 장 추가했던 후다닥 그린 피겨 드로잉들이 오히려 가장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디즈니 스튜디오에서는 그런 스타일의 즉석 드로잉들을 좀 더 보여줄 수 없냐고 물었고요. 집념에 그런 키는 당장 바닷가로 후다닥 달려가서 열흘 동안 바닷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즉석 크로키를 했고 그 즉석 크로키한 피겨 드로잉으로 입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라이프 드로잉으로 다져진 기본기가 그가 거장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됐겠죠? 여러분도 누드 크로키나 인체 크로키 하실 때 절대로 연필을 종이에 먼저 대지 마세요. 연필이 종이에 닿기 전에 먼저 멈춰서 모델부터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릴 대상을 10초간 관찰하세요. 보이지 않는 걸 만들어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거짓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답답하더라도 제대로 보고 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실력도 훨씬 빨리 늡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손을 쓰기 전에 눈을 써야 합니다. 두 번째, 혼자 그린다. 더 정확히는 혼자만 그린다. 공유를 하지 않는 거예요. 100년 연습해봤자 아무한테도 공유하지 않으면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내 그림의 장단점은 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작의 완성은 사실 공유입니다.
세상에 같은 아이디어나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누가 크레딧을 받을까요? 가장 먼저 세상에 알린 사람입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에 아무리 멋진 이미지가 가득하더라도 내가 공유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내 머릿속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결국 내가 가진 아이디어를 종이 위에 끄집어내고 그걸 공유해야 내가 진짜 그림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아마 그림을 좋아하는데 아직 실력이나 기본기가 덜 다져진 분들 중에 미술대학, 미술학원을 꼭 가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가봤지만 둘 중 어느 쪽도 제 실력을 단기간에 확 드라마틱하게 향상시키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곳의 최대 장점은 늘 피드백을 주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매주 과제가 막 쏟아지니까 좋든 싫든 패스를 하려면 과제를 해내야 되고, 제가 다녔던 팔센스의 경우 모든 학생들의 과제를 한쪽 벽에 쫙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3시간 동안 피드백을 했어요. 모든 클래스메이트가 모든 과제를 하나하나씩 돌아가면서 피드백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반성하게 되고, 좋은 피드백을 들어서 영감을 받기도 하고, 혼자 그리는 것보다 확실히 여러 친구들의 의견을 듣는 편이 정말 큰 도움이 됐거든요. 같이 그리는 친구들, 클래스메이트, 이따금 열리는 전시회나 대회, 공모전 같은 준비까지 남들의 그림을 꾸준히 접하게 되고 나의 그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했던 학자금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대 간 사실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혼자 그리고 있는 분들한테 지금 당장 학원을 등록하라거나 학교를 가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학원이나 어떤 형태의 강좌건, 클래스메이트가 있는 환경, 과제가 있는 환경이 훨씬 더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겠죠. 지금 인터넷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정말 양질의 온라인 클래스가 넘쳐납니다. 그 미술 클래스들 중에서 하나라도 수강을 한다면 여러분 혼자서 계속 연습하는 것보다는 다른 수강생들의 작품과 그리고 꾸준히 과제를 할 계기가 생기면서 여러분들의 실력도 아마 훨씬 더 빨리 발전하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점은 모든 매직은 함께 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출판사와 함께 할 때, 페인터가 갤러리와 함께 할 때, 그림쟁이가 세상에 알려지려면 꼭 누군가와는 손을 잡아야만 합니다. 혼자 그림을 그려 올리더라도 내가 올린 그림이 인스타그램, 트위터, 온라인에 올라가는 순간 이제 그 그림은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지금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특히 인스타그램에 어마어마한 팔로워 수를 가진 유명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많죠. 여러분들 혹시 프랑스계 일러스트레이터 파스칼 캠피온을 아시나요? 이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려 4,000점이 넘는 그림을 매일 연재했는데 연인, 가족, 고독, 자연 등 누구나 공감할 만한 주제를 정말 마법 같은 빛의 효과로 표현해서 감성적인 일러스트를 그리는 분이십니다. 이분 인스타 피드를 보면 팔로워가 무려 80만 명이 넘고 클라이언트 리스트를 보면 디즈니, 픽사 같은 업계 최상위급 회사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파스칼 캠피언도 한때는 본인의 그림체에 큰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해요. 자기 그림체는 너무 스케치 느낌이 나고 엉성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랬던 그가 어떻게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요?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캠피언 작가는 말합니다. 그리는 행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공유다 라고요. 나 말고 누구도 보지 못한 그림은 이 세상에 없는 그림과 마찬가지라고요. The more you draw, the better you're gonna get it. There's no like, you're not gonna go backward. You're not gonna forget anything. You're just gonna get better. Now, what you do with that drawing is different. If you draw well, it doesn't mean you're gonna be a great illustrator or animator or artist in general. What you need to do with that then is actually finding ways of using that skill to say something. You have to find something to say with that, and that's where your style comes in. Storytelling is absolutely everything. Everybody's drawings inspire me. Even the artists are not considered to be good art. It's not about how well you draw, it's what you say with your art. So someone who actually doesn't master the art of drawing, who can't draw like a human figure, but draws stick figures, if they can tell a story through it, if they can make me feel something, I will absolutely adore those drawings. On the other hand, I have seen so many great artists or great draftsmen whose art leaves me completely cold. It's really all about the emotion. There's a skill. There's how you use your skill. Your image is not done when you're done drawing it. Your image is done when people see it, when people are able to like enjoy it. Otherwise, it doesn't exist, basically. It exists only for you.
it's only a step further than like it exists in my head. And a lot of students do that. A lot of students like draw in their sketchbooks and they develop these amazing skills. And some of them are like phenomenal storytellers, but they put them in their sketchbooks and they don't necessarily show them to anybody. No one really knows what they are, how good they can be, because they don't do those extra steps that are part of the creative process. There's probably like hundreds of thousands, if not millions, of images out there that people will never see because they're in like sketchbooks and loose pieces of paper, or people are afraid of showing them. Fear, the fear of sharing something because you feel like you're not good enough. The art is being broken down to the actual message, nothing else. Sometimes your client is gonna love your worst piece of art only because it delivers the message much, much, much better than any of the more beautiful pieces of art. And you realize that people are not seeing what you see in art. They see something totally different. And it helps you take a distance from it and like look at it in different eyes, where like, does it get a message across? If yes, great, then it works. If it's beautiful, it doesn't get a message across, it doesn't work. It doesn't really matter how well it's drawn or not. Once I realized that, it made it so much easier to show my work and actually to do a whole lot more work. 저는 이 인터뷰 영상을 주기적으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다시 봅니다. 처음에 이 영상을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캠페인 작가는 그림은 결국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혼자 아무리 멋진 아이디어를 스케치북에 끄적거리고 있어도 세상에 볼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이건 내 머릿속에 있는 작품과 마찬가지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작품들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수많은 이들의 스케치북 속에서 죽어갔을지 생각해보세요. 그 중에는 분명히 곰돌이푸처럼 오랫동안 사랑받을 명작도, 해리포터처럼 시대를 풍미할 대작도 있었을 겁니다. 그 많고 멋진 아이디어들이 단지 창작자의 자신감 부족 때문에 알려질 기회조차 없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도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시다면, 물론 망한 그림을 공유할 필요는 절대 없지만 지속적으로 공유를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 말고 타인의 피드백을 들어야만 깨닫는 것이 분명 있거든요. 잘 그려진 그림만 공유하려고 같은 주제만 그릴 필요는 또 없습니다. 무엇을 공유할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이렇게 조언을 드린다고 해서 절대 제가 이 실수들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저는 머릿속에 지금 구상중인 스토리가 책으로 치면 한 100권은 넘는 것 같고, 마음 같아서는 일러스트도 한 만장은 그렸어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림을 공유하기 전에 3초쯤 머뭇거려지고 남들의 평가가 신경이 쓰입니다. 너무 초보여서 남들에게 내 그림을 보여주기가 부끄럽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초급반을 수강해서 같은 레벨의 학생들과 서로 과제를 하고 비교해보고 피드백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성하지 않는다. 제가 전생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을까 싶을 정도로 미완성작이 진짜 겁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억지로라도 완성을 시키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미완성작을 그리다 보면 미완성작만 그리게 됩니다. 보통 미완성작을 그대로 남겨두는 이유 중에는 미완성의 상태가 마음에 들어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 미완성의 상태가 마음에 들까요? 멋대로 내가 원하는 완성작을 머릿속에 상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그렸는데 눈 한쪽이 없거나, 상체를 그렸는데 손가락을 안 그리는 등 짝짝이 눈이어도, 인체가 삐꾸여도 실수를 해봐야 발전이 있는데, 머릿속에 원하는 완성작을 상상하면서 미완성의 상태로 남겨두는 것, 이런 식이면 그리는 실력이 늘지 않겠죠. 그림이 망했어도 뭐가 문제인지 파악한 다음에 또 다시 그려보고, 이 과정을 반복해야만 실력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소설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100점짜리 원고여도 미완성이면 0점짜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완성된 원고는 50점짜리여도 출간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아무리 잘 그려도 얼굴 전체를 그리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그림을 완성하는 습관을 길러두면 미완성만 그리는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실력이 빨리 발전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유튜버 중에 해외 유튜버 얀 스컷스라는 분이 계세요. 250만 뷰를 찍은 영상이 있는데, 영상 내용이 똑같은 시간을 연습해도 남보다 5배는 더 잘 그리는 법입니다. 이분의 말에 따르면 실력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잠시 영상을 같이 볼까요? Things I want you to stop doing and five things I want you to start doing to start learning effectively.
The first thing is getting rid of all of distractions and overloading of information when you are practicing and learning art-related stuff. So no more checking your phone, Facebook, Instagram, you get the point. The sole focus during a study session should be practicing art and nothing else. The second thing is to completely stop multitasking, as there is research that shows that daily multitaskers are easily distracted and suffer from a poor attention span, hence being less productive and inefficient. The third thing is to stop practicing for long sessions without taking breaks in between. There have been estimates that on average the attention span of adults lasts between 10 to 20 minutes before it starts diminishing, which is insane. So taking a 2 to 5 minute break every 20 to 30 minutes will jumpstart your focus, allowing you to benefit from longer hours of practice. 혹시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해당 사항 없으신가요? 저도 그림 그리다가 스마트폰에 한눈 판 적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분 말에 따르면 관찰하고 이해하고 응용하고 충분한 휴식과 꾸준한 트레이닝을 반복하면 그림 근육이 길러진다고 해요. 우리가 스쿼트 하루 한다고 허벅지가 탄탄해지지 않는 것처럼 그림 연습도 하루 했다고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더라도 올바른 방식으로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 눈에 띄게 발전해 있는 거죠. 오늘은 제가 짧지 않은 그림 인생을 살면서 배운 그림 못 그리는 사람들의 세 가지 습관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보지 않고 그린다. 둘째, 혼자서만 그린다. 셋째, 완성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의 나쁜 습관만 버리셔도 여러분들은 실력이 훨씬 빨리 발전하실 거예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그림 못 그리는 사람들의 특징.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억지로 제가 전생에 레오나르도